좀. 그래서 통화했는데 한국엔 다시 못 와. 사랑에 빠졌다. 다른 여배우가 이렇게 나와요. 백인들한테 인종차별도 당하고 정말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했어요. 웬만해서 어디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 나이 때는 솔직히 좀 벅찬 일이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강팀장! 엄마 따라서 끝이야! 지금 매력을 지닌 기획 성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벼람씨, 우리 승기군의 허당동화! 강심장 마을. 예. 시원리에 이태리 명장이 한땀한땀 수놓은 고급스러운 청바지. 정말 고급스러운 청바지. 공영진을 입은. 예. 외국인이 놀러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요? You know, you know? 예. You know, you know? 예. You know, you know? 재밌다, 재밌다. 아, 재밌다. You know, you know? 하고 물은 외국인이 찾은 바로 그곳은 강심장 마을의 명소 윤기라는 호수 윤호였습니다. 신이란 외국인은 윤호 앞에 서서 기다린 돌 이종석 앞에서 사진을 찍죠. 네. 김민지 하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네. 마을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기념으로 최고급 그릇 세트인 동방신기를 선물했습니다. 동방신기를 받은 외국인은 이렇게 외쳤답니다. 굉장히 유명한 댄스죠. 따라라라라 쭈아. 오늘 방송이 네.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미나 양은 누구에게 초콜릿 줄 거예요? 아시면서. 왜 제 얘기 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 제 얘기 주고 싶다는 거예요? 예? 아, 저, 아니죠. 아, 정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신입 아나운서께서는? 저는 김영철 씨한테 드리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진행을 한번 해봐요. 이유가 궁금하네요. 아, 이유를? 왜 우리 신입 아나운서 했을까요? 사실 저도 안 궁금한데. 야, 재강찬네! 야, 나 원샷 받는 타이밍이었단 말이야! 그걸 지나가냐고! 야. 자, 깜짝 엄마도 스페셜 오늘의 주제는 약이거나 떡이거나! 만두선을 덜어주세요! 네, 흥미진진한 말풍선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